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영환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곧 집권여당의 대표가 될 사람이 성접대도 부족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측의 공신력을 신뢰하기 어려워 그동안 지켜봐왔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통화 녹취 등 물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도덕성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설하는 5대 부적격 기준에 성비위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천을 이끌어가야 할 당대표에게 성비위 의혹이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이 같은 의혹을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면 공인의 자격이 없는 만큼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더욱이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를 지적했더니 복당을 불허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발된 만큼 경찰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수사에 앞서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분명한 해명과 수사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